언젠간 슈퍼게이밍! 될 것 같다! 조금 잘 되면 그냥 아주 경박하게. 오늘 왜 힘이 좀 났겠어? 올랐어? 올랐어. 지금. 올라가지 기분 좋아서 잤어. 너도 잤잖아. 어. 야 오늘 2130. 뜨아! 아니 심상치 않더라고. 두 번 갔다가 세 번째 뚫어버리잖아. 두 번 갔다가 쫙 세 번째 가는 게 아니라 두 번 팍! 냉철. 돈의 힘, 돈의 힘. 내가 무슨 힘이 있어. 바다에다가 내가 뭐 사는 거는 오줌 싸는 것도 안 돼. 오줌도 아니고 그냥 콧물 이렇게 푸는 거야. 아무 의미 없어. 무슨 냉철의 힘이야. 시중에 돈이 많아. 그리고 3분기 내가 실적 봤더니 회사들이 적응한다 그랬잖아. 기업 환경이 정책적으로 안 좋아졌어. 사실 우리가 지금 막 내수지도 방방 날라다닐 때야. 근데 정책적으로 안 좋아지면 오너 입장 기업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? 살아남으려고 한단 말이야. 구조조정하고 한단 말이야. 비용을 조금 줄였어. 이게 전년보다 이제 좀 내수주들도 좀 개선되는 것들이 보여. 아 조금 이제 정신 차리는구나. 지금 어? 긴가민가? 요 추세 이어지잖아? 다시 온다. 더 이상의 노모 디제스터. 디제스터 뭐야? 몰라. 재앙 아니냐? 그래? 중학교 다니는 아니냐? 이거는 편집하자. 이거는 자기의 명예와 자기 발음이 이상한 거 아니고? 디제스터! 디제스터란게! 그 모른다냐? 중학생도 다 배우는 것인데 오늘 한진칼도 좀 오르고 전체적으로 오늘 막 다가 하다못해 막 이제 이마트까지 오른다. 아 근데 이거 뭐 오르는 것도 안 지금 엄청 바닥이잖아. 뭐 이렇게 오라도 또 이렇다 이렇게 빨리 할 거야. 이거 그냥 지켜보면 돼.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 너무 주식 투자를. 아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지 않을까. 여유 있게 5G 뭐라 그랬어. 아직 조금 간다. 아이 내가 언제 간다 그랬어. 미치겠네 진짜. 난 없다고. 하나 그 바닥에 있는 거 뭐 조금인데 그것도 조금 올라서 팔았어. 없어 5G. 5G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극한 오른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좀 더 공부하고 오라고 그랬다고. 기억나 안 나? 기억나. 나는 거기 천공을 빈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했잖아. 내 영역 아니라고. KMW 오늘 같은 대박장이 오늘만 13%야. 이거 막 8만 원에 좋다고 이거 더 간다 이거. 20만 원 간다. 산 사람들 막 거래 봐봐. 8만 원에 거래 터졌잖아. 이거 산 형들 마이너스 지금 38%야. 거의 40%야. 이대로 좀만 더 그러면 마이너스라고. 실적 잘 났게 안 났게? 안 나왔어. 아니 괜찮은데 뭐 500몇십억 나왔어. 시장에서는 이거 사람들이 얼마 나오는지 알고 있었던 거 알아? 800억? 막 700억 노래 부르더라고. 그러니까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. 그 항상 내가 그냥 주식은 제가 없다. 인간이 문제다. 도매급으로 다 날아가는 거야. 나는 없어. 그리고 있어도 조금이야. 우리 되게 싼 거 바닥에 있는 거 해가지고 어? 괜찮아 이거는. 5G가 아닌데 5G 이게 살짝 엮이는 뭐 그런 거야. 와이스 빠졌냐 오늘? 와이스는 안 빠졌잖아 이거 봐. 5G 날아가면 먹으면서 안 빠지는 거. 너무 예언이 막 정확하지 않냐? 나 이거? 어떻게 알아 이거? 노스트라 왜 냉철무스? 우리 어저께 자기 삼촌 만났잖아. 나랑 몇 살 차이 안 나 삼촌하고. 형 동생 저기야. 그 삼촌이 대기업 다니시는데 내가 아 집 이거 2014년도에 이거 사시면 좋을 것 같다고. 형이 이제 일산에만 이제 조그만 집 있어가지고 돈을 대기업 다니면서 많이 버니까 사라 그랬더니 그 형이 나한테 뭐라 그랬어? 답답하다. 참 답답하네. 그 형이 안 산다 그러니까 자네는 내가 답답하지. 나는 자네가 참 답답해. 어디 그런 현대건설, GS건설도 아니고 어디 그런 희쭈그리한 건설사 어? 그런 건 아파트를 우린 쳐주질 않는다네. 후회하잖아. 겁나 올려. 지금 살라. 오늘 사러 갔어. 겁나 올랐어. 지금 사러 갔어. 야 지금이랑 사실 그때 내가 그랬지. 안 서운해. 서운하겠어? 그건 잘 모르니까. 그냥 웃고 나중에 되면 보자고. 자기한테도 그랬잖아. 몇 년 뒤에 보자고. 나중에 저기 이제 내기가 막 맞는 게 나오면 나한테 막 물어본다고 그랬잖아. 맞아 아니야? 맞아. 대기업 다니면서 사업 오픈했잖아. 온 가족 갔잖아. 규모가 엄청 그지? 와 사업 규모가 엄청난 거야. 근데 내가 딱 거기서 되게 사람들 싫은 소리 했지. 삼촌이 우리 밥 먹는데 이따가 안 왔어. 근데 나 때문인가? 내가 숙모한테도 계속 얘기했지. 이게 지금 몇 개가 되게 나는 좀 불안하다. 내가 친척 아니면 사실 아무 말 안 해. 친척이니까 그냥 얘기했어. 오죽하면 장인어른이 나한테 뭐라 그랬을 때 아 그만 좀 알아서들 하겠지? 이만 똑똑해? 다들 바보야? 그만 좀 해.
그렇게는 말 안 했어. 아, 이렇게 말은 안 했어. 근데 내가 아마 좀 찌질하고 막 그거 했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. 어. 그지 맞아, 아니야. 근데 그렇게 얘기 못 해. 왜냐면 평소에 그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 또 차가 안 가니까. 이렇게 얘기했지, 그냥. 아, 다들 알아서 생각이 있겠지. 이렇게 얘기했어, 이렇게. 속으론 그거야. 근데 내가 문제점, 이거, 요런 문제가 있고, 어? 이거 그렇게 안 되려면 내가 솔루션 막 제시하고 했잖아. 근데 어제 만나가지고, 삼촌 어때? 그 가게는 좀 어떠세요? 그랬더니 삼촌 뭐라 그래? 내놨다. 자기한테 더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. 좀 하기 전에 내가 물어봤어야 되는데, 나한테. 삼촌, 재벌 2세도 나한테 컨설팅 받아요. 우리나라 1등 막, 진짜 막 그런 사람 있잖아. 재산 몇백억 있는 사람도 나한테 막 물어보고 하고 그래. 자기 거짓말 같지? 아니? 어, 같이 만났어. 거짓말 아니야. 근데 딱 각이, 내가 얘기한 그 각이잖아. 그거 어떻게 알아? 그 내 눈에는 그냥 보이는 거야. 무슨 다른 눈 들어있는 거 아니야?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러면 사람들이 아, 어떻게 하면 그렇게 뭐 잘 맞춰요?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? 어떻게 하면 뭐 전문가 같이 전문가 개풀 뜯어먹으라 그래 정말 개풀 뜯어먹으라 그래 돈 공부 25년 한 돈의 달인 막 그러면서 뭐 홍보 다니는 있어 박사님 있어 박사님 25년 공부했어 서울대 나오고 막 박사야 그 선생님 뷰 따라서 투자하면은 떼돈 벌겠네? 그 선생님 과거에 쓰신 거 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! 어? 내가 볼 때 우리 아들이 더 나아 그러니까 다른 거야 나는 박사님 막 쓰신 글을 봐 왜냐면 귤이 좋아 로우 데이터가 좋아 조사를 확실히 배운 분들은 조사를 잘못했어 근데 어디서 잘못되는 거야? 받아들여 알고리즘에서 안 되는 거야 알고리즘이 후진 거야 그래가지고 돈 되는 얘기를 못해 막 틀리니까 이제는 애매모호하게 얼렁뚱땅해 돈 나는 딱 찍어주잖아 5G 이거는 내가 요 스트랙 좀 벗어난다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이 인간이 그렇거든 어떻게 500억 600억 막 그렇게 막 원래 중소기업 조그만 데가 막 그렇게 막 벌어 근데 자기들께 막 뽐뿌 해가지고 케이크 영차 700억 800억 900억 1000억 막 저렇게 내가 여의도에서 그걸 봤잖아 그러다가 이제 어 그게 거품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망가지고 뒤지고 막 어 한강에서 막 뛰어들고 막 다 봤지. 그 나는 그런 알고리즘을 보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여기서 이렇게 대역하고 딱딱 찍어서 난 내가 하는 걸 얘기해. 집 사야 돼. 지금 집 사야 된다. 지금도 이게 서울 집은 고평가다. 지금 어 서울에 강남 집 같은 경우는 고평가다.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리스크 안고 들어가는 거. 근데 딱딱 찍어서 얘기하잖아. 미국 주식 뭐 별별별 지금 뭐 산다. 어, 환 떨어져가지고 환 예전 1200원 갈 때는 지금은 환 지금 거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외화자산 오히려 팔아야 된다 그리고 국내자산 8월 6일날 막 사이드카 나올 때 김철관 형님 찾아가가지고 같이 막 합방하면서 지금 주식은 사야 되죠 하면서 정확하게 한단 말이야 사실 자신 있어서 하고 이때까지 뭐 거의 다 맞췄어 25년 공부한 그 형은 맞은 게 없어 근데 그냥 자칭타칭 나 전문가야 나 저거야 아니 좋은 분이야 그러니까 까는 건 아니고 안 되는 거야 근데 또 처자식은 먹여 살려야지 어? 그럼 책도 쓰고 뭐 자꾸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본 사람들이 돈이 되냐고 안 되는 거야 돈이랑 다른 거라니까 나한테 질문해 어,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고해가지고 좀 더 미래가 그렇게 보이는 거가 자기는 솔직히 많이 놀래잖아 내가 얘기한 대로 너 어떻게 이렇게 다 타율이 높지 나도 다 맞지는 않아 분명히 나도 틀려 나도 이제 아 이거는 별별 인정합니다. 나올 거란 말이야. 근데 타율이거든, 타율. 근데 그 박사님이 2014년도에 내가 집 열심히 사고, 땅 열심히 살 때, 서울 아파트는 투자 값어치로 투자 가치가 없다고 그냥 딱 못 박았어. 나 실수요자만 사라 그랬어. 13년도에. 말도 안 되지. 그러다 한참 오르니까 포지션 바꾸더라. 그리고 얼마 전에 막 증권연구원 913 다 책 딱 나왔을 때, 이번엔 다르다. 연구원이 그래서 꺾었다니까, 부동산을. 지금은 있잖아. 나는 포지션 이제 슬슬 바꾸기 시작했어. 서울에 대한 거, 그 좀 고평가 지역에서 하고 외곽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어. 아직. 그리고 투자로도 재건축이나 이런 건 괜찮다고 생각했어. 이게 기록으로 다 남아있어. 근데 그러면 예전에 자기가 막 13년, 14년도에 한 거 있잖아. 서울 아파트 뭐 투자 값어치로 값어치 없다. 막 이렇게 얘기한 거 있잖아. 거의 대부분 글싹티하고 튀고 그래. 난 캡처해놨지. 아니, 내가 이거 보고 하니까. 다들 그 전문가들은 많은데 아마 유튜브 보는 형들 마찬가지야 다 뭐 나와가지고 막 뭐 얘기하고 저거 해 근데 다 뭐냐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해가지고 내 강연 들으면 너도 저게 될 수 있다 그거는 난 이거랑 똑같아 우사인 볼트가 100m 강의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100m 제가 해봤더니 이거 너무 쉽고
여러분 100m 하시면 다 올림픽 금메달 따실 수 있습니다. 100m 학원 차리는 거야. 응. 막 봤지. 응. 그 100년을 들어봐. 1초 못 당겨. 응. 101년째 빨라져. 의미가 없는 거야. 그냥 사실 좀 타고나는 게 있어. 응. 내가 보면 25년 공부했는데도 그렇게 투자 성과를 못 내고 투자 성과에 연관되는 걸 못 한다니까. 뭐 어떤 사람이 그런 거 질문하더라? 지금 50대인데 30달로 돌아가면 뭐 하실 거냐고 뭐 이런 거 뭐 물어봤어. 뭐라는지 알아? 경매 공부하고 달러 사 모은대. 30이나 50이나! 지금 하면 되겠네. 뭐 30으로 돌아가서 해. 30이나 50.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데. 30대 전용 경매장이 있어? 아니잖아.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. 달러를 사 모은대. 아니 그렇다. 그렇다. 그러니까 아니 점인을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. 그냥 다 그래. 근데 잘 맞는 사람들 있잖아. 내가 내 주변에서도 제 투자자인데 그 형이 주식 얘기하잖아. 타율이 장난 아니야. 80%. 좀 기다리지만 타율이 되게 높아. 7, 80%. 얘기하면 올라. 나도 우리 이거 원보 지금 막 하잖아. 나 이제 퍼펙트야. 우리 지금. 그거 말고도 다른 사람인데 한 열몇 개 지금 얘기했는데 지금 손실이 하나도 없이 계속 먹어. 맞는 사람이 있다니까. 근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맞으면 자산이 어떻게 되겠어? 늘어나겠지. 근데 늘어나는 사람이 그 나와가지고 그거 막 유튜브 이거 사람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거 맞히나 그냥 그 형이 그 진짜 타율 높은 그런 사람들은 꾼들은 알아봐. 이 사람 그 꾼이네 해가지고 소수만 딱 알아봐줘. 근데 그 돈도 안 되고 아무 힘이 없는 거야. 오히려 딱 나가서 폭락론 얘기하는 게 그게 직방이지. 아무 근거도 없고 그냥 폭락 관련된 근거 막 가다가 막 쫙 하면은 막 20만, 30만 터면서 역시 최고군요. 집 사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세상이 그렇다고. 근데 그렇게 잘 보는 사람은 유튜브 안 한다. 그럼 너는 왜 하냐? 그만할게. 근데 이게 뭐냐면 전문가와 투자자의 차이점이야. 격투기도 똑같거든. 뭐 격투기 카페 같은 데 보잖아? 그럼 네임드들이 있어. 아 분석 막 뛰어나. 이분 힉슨 효도를 다 때려잡고 지금 뭐 UFC 챔피언이야. 정모하면 정모에 나오질 않아. 잡으러 가야 돼. 그럼 어디 슈퍼에 한 마리 나오지. 키보드로. 뭐 그렇다. 나는 이 바닥에 오래 있으면 그게 생기잖아. 내가 돈이 없지 눈치가 없냐? 이거 아닌가? 내가 돈이 있지 눈치도 눈치가 없냐? 아니 아! 다 있어! 다 있어 눈치 있어. 딱 보면 알아. 피하지. 딱 가가지고 막 핵심적인 거 막 얘기하면 내가 여기저기 막 다 찾아다니면서 나 좋은 대학 나왔다고 들이대. 막 들이대. 막 해가지고 막 책도 쓰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 막 모아놓고 막 뭐도 팔고 말이야. 나 닮은 이거 인형도 막 팔고 막 티셔츠도 팔고 막 내가 그 못해서 막 쌓인 거 해가지고 못하겠어 안 하겠어? 그걸 누가 사 인형? 네가 좀 사줘. 아 싫어. 사줘. 안 사요. 고객님 한 번만 좀 사주세요. 안 돼 사줄 생각 없어 돌아가. 투자라는 게 이런 거야. 알고리즘을 바꿔야 돼.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. 그냥 주변에 정말 투자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우리가 서로 생각 교류하면서 같이 이렇게 투자하고 그게 맞는 거야. 뭐 이런 거 있잖아. 초보가 투자로 뭐 성공하는 법 뭐 이런 그런 거 없어. 월 천만 원 뭐 현실적으로 버는 방법. 아침엔 쿠팡맨 저녁에는 배달의 민족. 뭘 바래. 어딘가에서 뭔가 사업이 초과 수익이 나잖아. 내가 먼저 네이버 물건 파는 거 스마트 쇼핑으로 초과 수익이 나잖아. 그러면 글로 몰려요. 그래 안 그래? 그래. 글로 몰려. 그걸 하려면 야 저기서 저 5천만 원 벌어 3천만 원 벌어 한다고. 지금 5천만 원 3천만 원 벌 수 있어.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. 그렇게 벌어. 근데 그 사람이 그 특별한 사람이야. 그게 다른 사람들이 경쟁자들이 늘어나요. 내가 혜자를 굳혀놨으면 모르는데 혜자가 없으면 초과 수익에 대한 거는 평균으로 수렴하게 돼 있어. 이게 뭐야. 자본 생태계야. 인간 본성이 자본 생태계를 만들고 자본 생태계가 구조를 만든다고 했잖아. KMW 이거 폭락한 거 이것도 다 그거고 파라다이스 이거 울 저거 할 때 애널리스트 다 꺾어가지고 파라다이스 망한다. 오늘 신고가 오늘 신고가.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. HSD도 요새 이제 또 좋다는 얘기 나오니까는 이제 좀 저거 그동안 얼마나 막 이거 기업이 쓰레기예요 막 그러잖아. 이게 구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거든. 오늘의 제목은 그거다. 투자 전문가와 뇌피셜 투자자 구별하는 방법이야. 공부 열심히 했는데 다 못 맞춰. 돈 되는 얘기 하나도 안 해. 투자 전문가야. 뇌피셜인데 은근히 좀 맞추는 게 나오고 따라서는 좀 돈 되는 거 나와. 뇌피셜 투자 부당인 거야. 나는 요새 매일 보잖아. 장이 좀 올랐잖아. 감사 메일 엄청 받는다 지금.
기분이 좋아. 감사 메일 주는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감사해줘서 고맙다. 그냥 혹시 내 방송 봐서 본인의 자산 구축에 도움돼서 고맙다. 그 마음에 좀 고마운 게 있을 거 아니야. 그러면 됐어. 아, 이제 세상에 내가 사람들을, 나 때문에 고마운 사람들이 좀 늘어났구나. 뭐 이제 시작이니까 좀 더 지켜보자고. 보면 또 몰라. 여기서부터 투자 전문가들은 막 돈 되는 얘기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막 사람들 돈 벌어주고 그 뇌피셜 투자 부담은 여기서부터 다 막 사람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. 근데 이게 과학이야, 구조고. 내가 그 삼촌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집값 이거 어떻게 맞췄겠어?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알고리즘 딱딱딱 수식 들어가면 이 수식이 잘못되면 값이 어떻게 나와? 틀리게 나와. 이 수식이 그래도 괜찮은 거야. 이거 어떻게 까서 보여줘? 그거를 갖다 내가 이제 말로 좀 설명을 하지. 이유를, 아 요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. 요거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도 요런 이유 때문에 내가 안 한다. 그래서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안 하는 거야, 그게. 그걸로 해서 몇십억, 몇백억 번 친구도 있어. 나 다 인정하잖아. 내가 그거 나쁘대? 그건 이제 그 형들만의 또 세계가 있는 거고. 그렇게 간 사람 정말 축하해 준 거지. 왜냐면 그렇게 간 사람 1000명 중에 그 형 혼자 살아남은 거니까. 그 몇백억, 막 몇십억 챙긴 거니까. 근데 우리는 이 방식 간 사람들이 다 남았어. 그래서 매일 우리 회의하고 막 아까도 뭐 의견 교류하고 그런다니까. 여기 있는 형들하고도 내가 혹시 방송을 좀 길게 하면 검증도 되고. 그렇게 했잖아. 자, 오늘 조금 올랐는데 오늘 오른 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. 또 떨어져요. 좀 챙겨서 들어가세요.